저번 영상에서는 잔을 찍고 했는데 어땠어요? 다들 집에 예쁜 잔 하나씩 챙기셨나요? 잔이 준비되었으면 이제는 맥주를 준비할 차례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맥주 직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맥주 직구 익숙해지면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쉽지만 처음 한두 번은 분명 어려울 거예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요. 다른 대부분의 직구와 달리 맥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보통은 예쁘게 안 들어와요. 그 관세사에서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제가 좀 잘못 신고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세금 때문에 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맥주 직구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먹을 수 없는 다양한 맥주들을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맥주 직구 좀 더 이제 맥주를 많이 즐기시고 좀 더 난 다양한 맥주를 먹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직구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중점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직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주 많은데요. 크게는 세 가지, 온라인 바틀샵, 브루어리 웹사이트, 리셀 사이트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직구 난이도가 제일 쉬운 온라인 바틀샵으로 한번 맥주를 사볼게요. 브루어리 직구도 쉽긴 해요. 근데 브루어리 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법마다 또 브루어리 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베스트 댄 비어샵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온라인 바틀샵을 이용해서 맥주를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만 하시면 맥주를 구매하는 과정 자체는 정말 쉬워요. 그냥 쿠팡에서 뭐 생필품 몇 개 주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맛있어 보이는 거 딱딱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저번에 잔 직구 할 때처럼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어떤 맥주를 살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기념으로 지금 현재 베스트앤비어샵에서 팔고 있는 맥주 중에 좀 괜찮은 맥주 뭐 있고 살만한 맥주 뭐 있는지 한번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올라올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사이트 접속하시죠. 그래서 이게 베스트앤비어샵의 첫 번째 화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베스트앤비어샵 같은 경우는 최소 6병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를 잘 맞추시고 전 적당히 집을게요. 그 다음에 뷰 카트, 카트에서 뭐 사는지 체크하고 $126가 나왔네요. 다음 체크아웃을 누릅시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메일 쓰시고 ship 누르시고요. 그리고 쉬핑 애드레스는 저번에 직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는 배송 대행지에 주소를 쓰시면 되는데 이 베스트 댄 비어샵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대지 주소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소가 여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적을게요. 애드레스 복사 붙여넣기 캘리 집코드도 적으시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배송비가 $21 측정되어서 총 $160가 나오게 되는데 Continue to Payment를 누른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구매를 하셨으면 맥주가 배대지로 가가지고 도착을 하고 배대지비 결제하고 배대지에서 또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맥주가 이제 공항에 딱 도착하고 나서인데 평소처럼 살다 보면 갑자기 딱 연락이 와요. 맥주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세금을 내세요. 근데 이 세금이 예쁘게 나오면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내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잘못 매겨질 경우 뭐 7-8만 원, 많게는 뭐 10몇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잘못 매겨지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이게 맥주가 아니고 다른 술로 생각한 경우 이 관세사분들이 이게 뭔지 모를 때는 딱 보고 특히 예를 들어 뭐 사워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와인인가? 위스키인가? 이러고 세금을 잘못 매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기본 막 20만원씩 나오는데 그 관세사 쪽에 연락을 해서 저 이게 맥주예요, 맥주. 한 번 더 세금 그 책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애매하게 한 5만원 정도에서 10만원 사이로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보통 맥주에 관세가 붙은 경우입니다. 이 세금 공식이 정말 간단하게는 한 1리터당 1,000원 플러스 맥주값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주 1리터를 1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면 1,000원 플러스 만원 해가지고 11,000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5만원에 나왔다 그러면 딱 찾아보면 이제 관세가 30% 매겨져 있어요. 이 관세라는 게 FTA 적용이 안 될 경우 30%가 붙게 됩니다.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아끼고 싶다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으면 이거 미국 맥주입니다 말씀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유럽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그러면 이거 유럽 맥주입니다 해야 되는데 가끔씩 증명서를 달라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매한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 맥주가 미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서를 달라. 그래서 우선 이런 것 한 말씀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딱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결제를 하시고 이틀 정도 더 기다리면 자,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저 택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배송을 신기하게 해줬네? 이번엔 이렇게 와인 슈퍼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깔끔하게 배송을 해주셨네요. 너무 좋아요. 이게 버릴 때 너무 편합니다. 깨지지도 않고요. 뭘 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요거. 요건 이제 컨 리버 브루어리라 해가지고 미국 2010년대 초반에 허브식 IPA의 최강자 중 한 명으로 되게 고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처치라고 하는 서부식 IPA고요. 아무래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를 시키는 만큼 좀 더 신선한 맥주를 시키기 위해서 요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두 번째, 아 요거 옴니폴로의 아가멤논 임페리얼 스타우트고요. 이거를 제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여행 갈 때마다 한 번씩 보이긴 했는데 가격이 뭔가 애매하게 비싸고 아 이걸 먹을까 말까 맨날 고민이 돼가지고 못 먹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주문해봤어요. 라벨이 되게 이쁘죠? 옴니폴로스럽죠? 세 번째, 요거 바틀로직의 스터디 브레이크. 바틀로직의 대표적인 임페리얼 스타우트 중 하나고 라벨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스니커즈. 딱 요런 맛이 나는 맥주라고 해요. 되게 달달한 스타우트인데 아 이거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네 번째, 크, 이거 명작이죠, 명작. 프레리 브루어리의 바닐라 누아르. 이거 누아르 시리즈가 정말 맛있는 임페리얼 배럴 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국내에서는 옛날에 딱 한 번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도 되게 인기 많았던 제품이거든요. 아 이거 프레리 임페리얼 스타우트 간만에 보이면 되게 좋을 텐데 했는데 판매해가지고 호다닥 집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레어 배럴의 맵 오브 더 선. 이거는 진짜 이게 캔으로 나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게 한때 100달러 넘게 엄청 비싼 가격에 판매한 이 레어베럴 브루어리의 최상급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캔으로 한 18달러 정도에 구할 수 있다는 건 전 정말 세상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혹시 있다면 한번 사워 마니아 분들이라면 구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맥주, 바틀로직의 잼 컨디션. 와 이거 영롱하죠, 영롱해. 바틀로직에서 만든 민트 초코 스타우트입니다. 저 민트 초코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기대돼요. 얼마나 민트 초코 초코 할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직구를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워. 좀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한두 번 정도 해보면 귀찮은 거지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귀찮다고 해도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차 타고 바티샵까지 가가지고 맥주 몇 개 담아서 다시 집까지 오는 게 훨씬 더 귀찮거든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바로 집까지 오니까요.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맥주를 먹고 싶다,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맥주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 안 해드린 점, 이런 온라인 바틀샵은 라인업 좋긴 해요.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특히 IPA류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좀 떨어진 제품도 많기 때문에 좀 IPA 마니아 분들은 아쉬움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정말 이 사실 직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에는 절대 수입되지 않을 최상급 맥주들을 직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릴 예정이니 그것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 좀 늦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영상까지는 좀 빠릿빠릿하게 올려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품 맥떡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맥주 중 하나였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런 프레리의 배럴 맥주는 정말 믿고